저는 이런 캡이 있어봤자 이런 거는 평생 쓰질 않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일 끝나고 너무 졸려가지고 잠깐 누워있었는데 한 3시간을 자버렸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엄청 캄캄한 저녁이 됐는데 원래는 좀 큰 마트로 갈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존에서 배송을 시킨 게 8시에서 10시 사이에 도착을 한대요.
그걸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멀리는 못 가고 제일 가까운 슈퍼로 가려고요. 슈퍼가 하나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가면서 이 쓰레기도 좀 버리고. 지금 제가 아마존에서 배송이 올게 있는데 이게 오늘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리셉션이 가봤더니 닫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와야 되는 거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로 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리셉션이 닫혀 있으면. 왜냐면 그 대문이 있는데, 대문 좀 이상한데 단어가, 게이트? 게이트가 있는데 그 게이트가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혹시 갈까봐 여기 앞에 지도가 있거든요. 그 트랙 할 수 있어가지고 다섯 개 들릴 곳이 더 남아있대요. 그 후에 저희 집으로 온다고 하니까 지켜보다가 하나 남았을 때 1층으로 내려가서 문 열어주려고요. 여러분 그 에피소드 아세요? 모던 패밀리에서 클레어가 필한테 나 잠깐 외출하고 올 테니까 수리하는 사람이 올 거니까 그 사이에 집에 지키고 있으면서 그 사람 오는 거 문 열어주라고 했는데 필이 어디 음반 레코드가게인가? 지나가다가 자기가 고등학교 때 어떤 여자친구랑 들었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담긴 레코드가 되게 한정판이라서 잘 안 나오는 거였던 거예요. 그게 언제 나오나 소장하고 싶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필 딱 그날 필이 레코드 가게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아 그 음악이 들어왔다고 그 레코드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얼른 차를 타고 가서 그 레코드를 픽업해가지고 왔는데 그 사이에 딱 문 앞에 종이에 왔다 갔는데 빈집이어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딱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필이 막 전에 여자친구랑 추억을 되새기려고 레코드를 산 거니까 클레어한테 숨기려고 난리를 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집에서 택배기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왠지 그 상황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뭔가 한국은 없거나 이러면 경비실에 맡기고 가거나 문 앞에 두고 가고 되게 쉽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택배가 제가 집에 없으면은 되게 가까운 허브 창고에 맡기거나 아니면 다시 돌아가는데 그 허브 창고도 여기서 지금 조금 멀기도 하고 제가 지금 시킨 게 롤휴지 36팩 밀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허브 창고로 가면 답이 없어요. 지금 그거를 들고 와야 되는데 한 세 번 왔다 갔다 해야 돼가지고 제가 집에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지금 세 정거장 남았대요. 되게 스토커가 된 기분이다. 초콜릿 까먹으면서 이 사람 어디 움직이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MSC. 근데 이거 봤는데 신분증을 확인하더라고요. 칼을 사려면 16살이 넘어야 되나 봐요. 지금 이거는 냄비 3개랑 후라이팬 2개가 있는 세트인데 제가 원래 후라이팬 하나, 냄비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만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딱 세일을 해서 같은 가격에 다섯 개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국 끓여 먹고 이럴 때도 종류별로 많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다섯 개 있는 거를 사기는 했어요. 지금은 금요일 저녁 4시고요. 이제 회사에 오늘 볼링데이라고 볼링을 치는 날이어서 이제 합류하고 싶은 사람들은 볼링을 치러 가고 아닌 사람들은 자유시간을 갖고 있는데 저는 카페에 가보려고
이렇게 옷을 입었고요. 지금 밖은 조금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려요. 근데 많이 춥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셔츠에 니트에 이거 오리털 잠바 이렇게 세 개만 입고 가보려고 합니다. 도구도 배달이 왔네요. 청소기를 돌리는 거는 아무래도 그렇게 큰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대를 주문을 했어요. 저 지금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제가 이거를 인덕션용으로 안 사고 미치겠다 진짜. 인덕션이 안 되는 거를 샀네. 지금 다섯 개 지금 다섯 개 샀는데 아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덕션이. 그래서 막 설명서 읽고 지금 난리를 쳤는데 혹시 하고 뒤집어 봤더니 자석이 아니야. 근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다 되는데 모든 것에 적합한데 인덕션 빼고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 냄비 다섯 개 세트를 되게 싸게 샀다고 좋아했던 과거에 내가 웃기다. 아니 그 이유가 있으니까 싸지. 아 근데 원래 인덕션이 안 되면 싼 건가? 저거 반품도 못하고. 엄청 꼼꼼하게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안에. 뭘 샀는지 기억도 안 나 이제. 이게 뭐지? 아 조명이구나. 이건 유리볼인데 제가 과일 같은 거 사서 여기에 딱 놓고 이제 바나나랑 아보카도 같은 거 놓으려고 산 거예요. 괜찮다. 옷걸이 10개는 여기에 걸어서 코트 같은 거 걸어보려고 샀습니다. 이거는 컵! 드디어 컵이 왔네요. 오, 냄비 받침. 작은 트레인데 이거 진짜 작구나. 아 이거 귀여워. 이거는 뭐였더라? 아 이거는 컵 물기 흐르는 거 방지할 컵 받침대. 이건 욕실에 둘 비누 받침대랑 칫솔치약 컵이랑 비누통인데 비누통은 사실 필요하진 않은데 그냥 이 두 개가 필요한데 너무 싸가지고 이렇게 세트를 샀거든요. 이거
플라스틱으로 된 건데 이렇게 세 개 해서 어머머머머머 어라 두 개 샀나? 두 개 왔네? 아 이것도 두 개 샀구나 내가. 아이고 와 포장이 아 이거 라켓락이다. 오 라켓락은 좀 제대로 된 크기로 잘 산 것 같아요. 근데 이 뚜껑이 어딨지? 어머 설마 너 뚜껑 따로 주문해야 되는 건가? 아니 뚜껑 따로 주문해야 되는 라켓락이 세상에 있나요? 아 진짜 아 뚜껑 어디냐고 뚜껑 왜 없냐고요. 이거를 지금 여기에 껴야 돼. 어디냐 여기에 껴야 되는데 끼려면 나사가 필요하대요. 근데 나사가 없네. 근데 생각해보면 또 드라이버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어차피 나사를 끼울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대로 쓰다가 나중에 드라이버를 사면은 끼우도록 해야겠어요. 근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진이 요술램프 같지 않아요 이거? 근데 여기 딱 손잡이가 있어줘야 이제 램프가 완성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두고 성공적이었어. 성공적. 이제 H&M 홈이랑 무슨 플라이 타이어인가? 뭐지 이름이? 무슨 프라이머리인가? 프라이마크라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H&M 홈보다 조금 더 싸다고 해서 거기 가서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사고 그러면 오늘이랑 내일 집 정리를 마치고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인덕션용으로 시킨 냄비가 벌써 왔네요. 어제 주문했는데 오늘 벌써 왔어요. 이제 어제 제가 불려놓고 인덕션용 냄비 아니라서 어제 했던 쌀을 냄비밥을 지을 건데 아직 밥솥이 안 와가지고 참 이거 하루 동안 불기는 실컷 불었겠다 그쵸?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냄비를 딱 주문을 하고서 찾아보니까 인덕션용 냄비가 아니어도 이 아래 뭐를 붙이면은 이게 된다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저는 주문을 한 상태였고 또 그런 거 찾아서 하는 것도 귀찮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가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이사 오면은 세금 신고랑 뭐 전기, 가스 이런 거를 다 제 이름으로 해놔야 돼요. 그 등록을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아 진짜 여러분 저는 진짜 이게 그 락앤락 뚜껑이었어요. 저는 이게 아 내가 이런 트레이를 샀었나? 내가 왜 이런 작은 트레이를 샀을까? 내가 너무 졸려서 그냥 아무거나 앉으고 주문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뚜껑이었어. 오늘은 식물 가게를 가려고 해요. 약간 화원 같은 곳인데 여기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은 오늘이 일요일이라 문을 닫았고요. 한 버스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리뷰도 좋고 되게 큰 화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갈 거고요. 제가 사실 식물을 딱 사고 싶은 게 머릿속에 있어요. 아이비랑 몬스테라 키우기 쉬운 것들로 사고 싶은데 인터넷으로 사려고 알아봤는데 식물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감이 안 오는 거야. 얘가 크기가 얼마만큼인지 딱 놨을 때는 어떤 모양인지 이런 게 감이 안 오다 보니까 직접 가서 사고 싶어서 주말까지 기다렸고요. 밖에 날씨가 오늘 진짜 좋아요. 이 날씨가 얼마나 갈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날씨 좋을 때 빨리 나가서 식물을 좀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후라이팬 인덕션용으로 산 걸로 하려 왔습니다. 아직 드라이기를 안 사서 휴지로 물기를 지어 짜내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전 문을 딱 열고 들어오자마자 나오는 복도인데요. 이 가방을 이렇게 걸어놓고 여기 조명이 하나 있고요. 이쪽은 전신 거울은 아니고 전광기에서 댕강 잘리는 거울.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전기를 얼마나 썼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저는 0.53파운드를 썼고 이렇게 가면은 뭐 일주일에 얼마나 썼는지 이런 것도 나오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제가 한 달에 전기요금을 내고요. 요거는 신발장이고요. 제가 지금 신발이 없어가지고 신발이 하나만 있는데 이것도 큰 신발이라서 잘 들어가지도 않아서 이렇게 이상하게 나왔는데 신발은 한국에서 배송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화장실. 화장실은 그냥 심플해요. 세면대, 변기, 거울 이렇게 있고 수건이랑 로션이랑 휴지 같은 거 보관하는 툴이 있고 이건 샤워 부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옷 말리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뜨끈해지는 어떤 전기 바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있어가지고 수건 같은 거 말리거나 손빨래해서 간단하게 말리기에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환풍기인데 이렇게 이렇게 높게 있어가지고 약간 승무원 문 시험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환풍기를 틀어야 되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엄청나게 큰 장롱이 있는데 사실 이 장롱은 저는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차라리 이게 없고 행거로 간단하게 하고 좀 더 공간을 넓게 쓰고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기본 장롱이 이 공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사실은 여기에 책상을 놓고 싶어서 이 장롱을 엄청나게 옆으로 밀어놨는데 책상을 제가 회사에다가 주문서를 넣은 상태라서 아직 배송이 안 됐어요. 책상이랑 의자랑 모니터 셋업 같은 거를 회사에 요청을 한 상태고요. 조명, 원래 설치되어 있는 조명. 블라인드도 이렇게 해서 내렸다가 닫혔다가 할 수 있어요, 창문이. 여기는 라디에이터. 라디에이터는 정말 별로 안 따뜻해요. 아무리 최대로 틀어도 요 근처에서만 조금 따뜻하고 다행히도 이게 이중창이고 또 제가 겨울이 거의 끝나갈 때쯤 영국에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새로 산 이케아 조명. 이거 하나 있으니까 밤에 엄청나게 밝아요. 한 15파운드인가 주고 싸게 산 건데 너무 좋고 이쪽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최애 조명. 이거는 조명 밝기도 조절이 되고 너무너무 예뻐요, 램프처럼. 침대는 더블 베드로 있고요. 매트리스는 제가 들어올 때부터 있었고 이불은 15토그 되는 두툼한 솜 이불로 제가 샀습니다. 여기 아래에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이렇게 있어서 잘 안 쓰는 것들 보관해놓고 있고요. 이 공간은 식탁인데요. 제가 책상에 안 와서 지금 일할 때 데스크로 쓰고 있는데 여기 옆에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여기는 노트북 관련 제품들이랑 충전기 이런 것들, 잡동사니 이런 것들 놓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조명 하나 있고 이렇게 키면은 부엌 불이 또 들어오고요. 제가 돌아본 많은 집들 중에 이 집으로 결정한 이유가 부엌이 정말 컸는데 집에 혼자 있으니까 요리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영국 너무 물가도 비싸고 근데 딱 요리하기에 좋게 너무 넓고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냉장고는 엄청나게 작아요. 근데 냉장고 엄청나게 작고 더 작은 건 냉동실. 여기에 냉동실입니다. 엄청나게 작죠. 여기 뭘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냉동식품 한 팩, 얼음 툴 두 개 들어가면 끝일 것 같긴 한데 서랍 끝? 주전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쁘죠? 제일 싼 걸로 산 건데 24파운드인가 그랬거든요. 너무 예쁘고 에어프라이어도 제일 작은 걸로 샀고 네,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난 것 같아요, 집들이가. 이게 원룸이라 보여드릴 게 많이 있지는 않고요. 사실은 정리가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주문해야 될 게 있고 뭐 욕실 매트 같은 것도 사야 되고 베개랑 쿠션도 사야 되고 조금 살 게 남긴 했는데 어쨌든 대충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의 온라인 미니 집들이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다시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